건 의사가 전의에 넘어가서 사귀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. 하지만 환자분이 전의를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치료의 중요한 과정이거든요. 그걸 느낀다고 해서 수치스럽거나 막 불편하다고 느끼실 필요 없고. 우리는 닥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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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렌즈. 안녕하세요, 닥터 프렌즈입니다. 우리가 의학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. 아, 보죠, 보죠. 처음 먹는 거야 오늘 진짜. 오늘 처음 먹는 거야. 알았어, 알았어. 평팀방 내과 코드 블루 코드 블루. 야 너. 드라마 보면서 아 이런 장면 좀 별로다. 저는 제일 이제 좀 별로인 게 도중에 엉망이다. 의학 드라마에서 정신과 의사가 연애했던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? 의사가 환자랑 사귀는 거. 아, 그게 꼭 너무 나와. 아 근데 난 솔직히 다른 과 의사는 괜찮아. 난 다른 과 의사는 괜찮거든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아니 정형외과 의사가 뼈 부러지고 고쳐준 하다가 눈 맞을 수 있지. 일반적이진 않지만 용인해 줄 수 있지. 용인할 수 있어. 정신과는 좀 금기 아니야? 금기죠. 정신과는 솔직히 나 다른 것 같아 느낌이. 그러니까 드라마뿐만 아니라 가끔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 인터뷰를 사실 많이 하잖아요. 그쵸? 인터뷰 같은 거 할 일이 많아요. 뭐 기자분들이나 뭐 어떤 컨텐츠 찍을 때 외부 채널 같은 거 갈 때 작가님들이나 그때 뭐 되게 가볍게 질문을 하세요. 환자한테 좀 호감을 느낀 적 있으세요? 환자랑 사랑에 빠진 적 있으세요? 이거를 그걸 물어봐? 뭔가 그런 분들은 이게 잘 모르시고 하는 질문일 거야. 아니면 뭐 그냥 미디어를 통해서 학습했을 수도 있고. 그럴 수 있고요. 나도 좀 궁금한 게 생기긴 했어. 근데 만약에 그냥 사석에서 알던 분이에요. 진승이 네가 좀 마음에 들었어 이분이. 근데 너 병원에 찾아오겠다 해, 그분이. 그럼 어떡해? 웬만하면 저는 다른 병원을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. 네가 좀 마음이 있던 분이면은 마음에 있던 분이든 아니면 진짜 가까운 지인도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사실은. 저는 경험들이 있는 게 직접 진료한 건 아니고 제가 친구들도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의대 동기들이 뭐 정신과 의사 동기들 중에서 이제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 누나가 뭐 이러이러해. 우리 아내가 이러이러해. 뭐 이러면 상담할 때는 자기 본 얘기 다 해 전화 같은 걸로. 근데 나중에 그러면 그 친구가 약간 저를 보는 게 좀 불편해해요. 왜냐면 너무 알고 있으니까 너무 내밀한 것들을 다 얘기를 하니까.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둘의 관계 위해서는 오히려 서로 좀 다른 선생님한테 보내는 게 조금 더 말이 되죠. 정신과는 되게 좀 다르네요 확실히. 그리고 진짜 이 사람은 당장 입원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인데 좀 내 지인이야. 그럼 내가 쉽게 그걸 결정 내리기가 좀 어렵기도 어렵지. 하죠. 그러니까 다른 과도 막 수술 같은 거는 가족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. 서전들이. 그렇죠. 딱 이렇게 소개를 하게 돼 있죠. 근데 어쨌든 그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 환자한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.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반 아이들한테 사랑에 빠져본 적 있나요? 반 아이들. 거의 그런 정도의 질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르고 질문을 한 건데 진짜 미디어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자꾸 나오니까. 그러니까 다른 과랑 정신과 좀 다른 거는 정신과는 이 환자랑 의사 관계 자체가 그게 치료 자체예요. 치료 관계. 약 상담 이런 거 떠나서 환자랑 의사의 관계가 치료 관계.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환자가 뭔가 굉장히 힘든 일이 있고 이랬을 때 트라우마가 있고 했을 때 이 앞에 있는 의사가 내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진심으로 좀 귀를 기울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환자 스스로도 내 삶이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느끼고 그리고 나를 좀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고 사실 환자 의사와의 관계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대인관계에 대해서도 좀 학습을 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좀 보게 되고 좀 이를 기반으로 과거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경험했던 관계들을 좀 다시 한번 보고 재정립하게 되고 의사 환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좀 다른 관계들도 좀 시작해 볼 수 있는 이 관계가 엄청 중요한 거구나. 그렇지. 치료의 시작이구나. 저희는 그래서 이게 전이 현상 저희 헬프님들이 사실 댓글로도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환자분이 정신과 의사한테 좀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약간 이게 저희끼리 농담이긴 하지만 이제 의국에서 이렇게 저희끼리 정신과 의사들끼리 이렇게 지내면 아니 정말 이 형한테 전의를 느낀다고 환자분이 그런 거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 전의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환자분이 의사와의 치료 관계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좀 어렸을 때 혹은 이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, 어떤 특정 사람한테 느꼈던 감정을 이 의사한테 좀 느끼는 거예요.
아, 전이라는 게 그런 걸 말하는 거구나. 예. 그 감정을 이 사람한테 느낀. 그러니까 진짜 이게 우창현 선생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뭐 어떤 어머니, 아버지와의 관계를 여기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거예요. 상상을 해서. 그래서 왜 그러냐면 누구한테 털어놓지 못한 얘기 이 사람이 좀 진지하게 해주고 공감을 받거든요.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정신과 의사는 좀 중립적이고 익명을 유지해요. 그러니까 저희가 전의를 일부러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결혼을 했고 뭐 성격이 어떻고 종교가 뭐고 이런 걸 잘 얘기를 안 하니까 자기가 상상을 하는 모습을 여기 그려요. 마치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거고 흰색 도화지인 거예요. 최대한 말도 좀 잘 안 하고 좀 조심스럽게 하고 중립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전의가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의사가 일종의 거울이죠.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거, 내가 여기서 이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. 자기가 상상하는 모습을 그래서. 그래서 의사는 이 전의 현상을 보면서 아, 이 환자의 어떤 과거에 느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전의가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. 부정적인 점도 있어요. 내가 싫었던 사람은 볼 수도 있어요. 그걸 볼 수도 있겠네. 그냥 뭔가 자기는 아버지와 어렸을 때 관계가 안 좋았어. 근데 이 의사한테 괜히 내가 툴툴거리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공격하고 불신을 하는 부정적인 전의도 있고 좀 사랑하고 이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라는 긍정적인 전의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이 전의가 있을 때 막 불편해하거나 막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환자 스스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환자가 과거의 관계를 이 의사와의 지금 현재 재연을 하면서 스스로도 이거를 내가 이 사람한테 왜 특히 좀 삐딱하지? 혹은 왜 이 선생님한테 내가 좋아하지? 그러면서 아, 내가 과거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그걸 생각하고 있구나. 그래서 내가 전의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순간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지금 뭐 아버지의 사랑을 더 갈구하구나 과거의 연인과 이런 생각을 좀 재현해보고 있구나 이럴 수 있어요. 그래서 환자분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진짜 이 선생님을 좋아해서라고 느끼지만 사실 이 전의일 가능성이 크고 그 전의를 또 해석하는 과정이 치료의 핵심이에요. 핵심이구나. 그래서 사실은 전의가 발생한다는 건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냥 대충 피상적이고 이런 관계에서는 전의가 잘 발생 안 하거든요. 지금 뭔가 강렬한 감정들을 이 치료 관계에서 느끼고 있다는 건 전의가. 그렇기 때문에 의사는 적어도 정신과 의사들은 이걸 다 배웠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는 정신과 의사들은 당연히 선을 지킵니다. 지켜야 되고요. 그리고 전의 이 자체가 환자 의사 관계가 치료의 핵심인데 연애를 한다? 그러면 정말 이러다가 뭐 관계에서 좀 관계가 깨지거나 그러면 이게 정말 환자한테 큰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환자한테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? 뭐 이런 질문을 한다거나 그런 드라마를 만든다는 거는 사실은 뭐 그런 드라마에서 막 정신과 의사를 아주 사이코패스처럼 그리는 드라마라면 뭐 괜찮아요. 그렇죠. 뭐 살인마할 수 있으니까. 이상적인 정신과 의사로 그렸는데 그런 관계가 된다면 안 되겠구나. 안 되죠. 그거는 말이 안 나. 드라마 보면 막 정신과 의사들이 막 환자 찾아가가지고 막 살려야 돼. 이거는 역전이에요. 의사가 그렇게까지 하는 건 선을 넘는 거거든. 진료실 안에서 치료를 해야지. 그거는 의사가 환자한테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. 저희는 신체적인 접촉도 악수 정도는 괜찮다. 요 정도예요. 그 이상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. 저는 이 전이라는 거는 정신과 의사들이 조심을 하는 거고 그 관계는 넘을 수 없고 뭐 이런 얘기 있어요. 정신과 의사 중에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? 뭐 사귀는 사람이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. 저는 제 주변엔 그런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신과 의사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만 명 있으면 한 명 있을 수 있겠지. 저는 99.9% 정신과 의사들은 다 이런 윤리의식을 지키실 것 같지만 뭐 아닌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. 그런 분들은 사실은 환자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돼요. 뭔가 이 사람이 뭐 따로 보자고 한다거나 사적인 만남 이런 걸 유도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좋은 정신과 의사가 아니고 환자분이 어떤 애정이나 사랑을 표현했는데 거기에 넘어간다? 그럼 이분은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랑 환자의 관계는 진료실 안에서만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다. 그래서 저는 뭐 이
지금도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거 여러 가지 드라마를 만드시는 작가님들께도 이런 드라마가 자꾸 나오면 나올수록 저희 환자들은 영향을 받아요. 나 저런 정신과 의사 만나면 어떡해? 뭐 이럴 수도 있고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도 언젠가 나한테 그럴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드라마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러네. 이건 옳지 않은 거네. 의사가 전의에 넘어가서 사귀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. 하지만 환자분이 전의를 느끼는 건 자연스럽고 치료의 중요한 과정이거든요. 그걸 느낀다고 해서 수치스럽거나 막 불편하다고 느끼실 필요 없고 본인 주치의 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돼요. 사실 제가 이상하게 자꾸 선생님이 뭐 좀 좋아진다 혹은 싫어진다 얘기하면 정신과 의사들이 막 왜 이러지? 막 이러지 않아요. 왜? 이런 일을 많이 겪어봤으니까. 오히려 주치의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진료실에서 조금 같이 풀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. 그러겠네요.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의사들이 보면서 뭐 이거는 고증이 안 됐어 이런 거보단 이건 좀 그래, 이거는 위험하다, 안타깝다. 근데 예를 들어 정말 나쁜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드라마처럼 밖에서 밥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단둘이 이럴 수 있는 그거는 절대 아니고 그런 의사라면 병원을 옮기거나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선생님들은 많지 않고 뭐 예를 들어 정신과 의사들끼리 셋이 모여서 야 나 오늘 우리 환자랑 밖에서 따로 밥 먹었잖아 막 이럴 수가 없어요. 만약에 그런 동료가 있다면 사실은 손절을 할 거예요. 그러네. 다시 연락도 안 하고 이게 사실은 보통 일입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.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좀 준비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